레스토랑을 하려고 하는 첫걸음, 오늘 자리를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. 선택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빈 건물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느냐, 아니면 땅을 임대해서 가건물을 짓고 제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느냐, 이 두 가지입니다. 저를 도와주는 파트너 친구와 함께 블라칸에 자리 몇 개를 보기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새로 개통된 스테이지 3를 타고 마닐라에서 가고 있고요. 이 도로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가는 엔렉스, 즉 클락이나 앙헬레스 가시는 분들이 1시간 이상은 절약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. 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도로 개통 전에는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. 뭐 지금은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요. 오늘은 임대 건물 몇 개랑 땅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사실상 임대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만 있으면 큰 제약 없이 인테리어하고 레스토랑 할 수 있는데 땅을 알아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자동차 주차장과 오토바이 주차장을 저희가 또 따로 만들 수 있고요. 제가 원하는 대로 철제 골조만 세워서 디자인을 잡으면 건물 안에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먹는 분위기도 좀 나고요. 금전적인 부분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. 일단 미리 얘기해 놓은 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테이블 10개 정도 놓는 사이즈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나름 필리핀도 상권 보호를 하거든요. 같은 건물에 동일 업종이 또 못 들어갑니다. 여기는 SM 발리와 건너편입니다. 이 주유소와 건물 두 개, 뭐 뒤에 창고, 세차장까지 땅 주인이 다 한 명이라서 얘기가 좀 쉬웠습니다. 이 큰 건물 앞쪽에 들어가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금액이 좀 비싸네요. 2층에는 뭐 삼겹살집도 들어온다고 하고요. 바로 옆에 낮은 건물도 새 건물인데 화장실도 있어서 따로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나쁘지는 않네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외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주차도 뭐 한 100대까지는 가능하겠네요. 여기는 블라칸 관통도로 DRT 하이웨이입니다. 북쪽으로 가는 메인 도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이 집 한국 식당에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. 장사도 꽤 잘 됐다고 하는데 근데 내부가 좀 무섭네요. 뭐 계단은 미끄러지면 그냥 골로 갈 것 같고요. 이 건물주가 제 아는 사람인데 진짜 양해를 구하고 그냥 빨리 가야겠습니다. 여기는 신축 건물입니다. SM몰에서 거리가 좀 있는데 주변이 대형 모텔과 빌리지로 둘러싸인 곳이라 또 괜찮긴 하네요. 1, 2층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1층은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뭐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넓고 진짜 지방도시는 근데 주차장이 중요합니다. 2층 중앙자리 옆에보다 5,000페소 정도 월세가 비싼데 이유가 이 발코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아 근데 자리를 보러 왔는데 노을이 정말 죽여주네요. 여기는 산 라파엘 블라칸 LTO가 있는 곳입니다. 발리왁 바로 옆인데요. 나름 이 동네에서 큰 관공서입니다. LTO 바로 앞에 창고인데 와 이건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귀신 나오겠네요. 여긴 그냥 후퇴해야겠습니다. 여기는 발리왁 시내 정중앙입니다. 앞에 이 건물은 발리왁 무니시팔, 참고로 무니시팔이 커지면 시청이 되는 겁니다. 발리왁 시티는 얼마 전에 시티로 승격이 돼서 이곳은 조만간에 무니시팔에서 시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. 바로 옆에 퓨어골드도 있고 메인 상권이라 뭐 없는 게 없네요. 이 골목은 발리왁의 모든 은행들 지점이 또 다 있는 골목이고요. 지금 이 땅인데 안쪽으로 만들면 앞에 한 주차 3, 4대는 놓고 오토바이 주차도 몇 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는 얘기해서 도면 한번 짜봐야겠네요.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앞에 빌리지도 두 개가 있고 원래 땅 주인이 집 지어서 살다가 허물고 땅만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전기나 수도도 문제가 없고 알아본 자리 중에서는 시청 앞에 땅과 SM몰 앞이 지금까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. 시청 앞으로 하게 되면 돌 깔고 철제 가건물로 야외 레스토랑, 바를 만들기에는 딱인 것 같고요. SM 건너편은 주차장도 크고 하지만 위치가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침에 블라칸에 도착해서 몇 군데 자리 보고 나니 옷이 진짜 다 젖었습니다. 너무 덥네요. 시원한 물냉면이나 콩국수 하나 때리면 좋겠는데 함께하는 친구가 바로 옆 동네에 자기가 또 레스토랑 하나 하고 있다고 거기 가서 뭐 좀 먹자고 하네요. 또 필리핀 음식 먹게 생겼습니다.
일단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에 주인들한테 연락해서 계약 기간하고 기타 등등 상세 내역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. 뭐 이야기가 잘 되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. 저는 일만 마닐라로 돌아가야겠습니다. 가게 잡고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또 생생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